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입력했던 데이터를 불러와서 내용을 수정하는 방법과 특수문자와 한자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문서를 저장하면 라이브러리 안에 문서라는 폴더에 저장되는데 저장된 데이터를 잘못 찾는 분이 있는데요. 일단 저장된 데이터를 찾는 방법을 한번 오늘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내 PC 아이콘을 더블클릭합니다. 이 왼쪽 라이브러리에 보면 이 문서 폴더가 보이는데요. 문서 폴더를 클릭하면 이 문서 폴더 안에 저희가 작업한 내용이 저장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엑셀 2강을 더블클릭해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작업했던 문서가 나타나는데요. 오늘은 여기에서 이 화면 상단에 있는 사내 건강 진단 접수 현황이라는 데이터에 앞에 특수문자와 사내라는 한글을 한자로 입력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금 화면이 좀 작은 것 같은데요. 작업하기 보기 편하게 화면 확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보면 지금 화면 비율이 100%로 되어 있는데요. 이 오른쪽에 있는 더하기 단추를 클릭할 때마다 이렇게 화면이 조금씩 확대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마이너스를 누르면 화면이 축소가 되겠죠. 지금 이거는 말 그대로 화면 내에서만 확대 축소하는 거지 실제 프린트로 인쇄됐을 때글씨 크기가 커지거나 작아지는 건 아니라는 걸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 화면 상단에 사내 건강 진단 접수 현황이라는 내용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B2번지 셀을 클릭을 해주면 입력한 내용이 이 위에 수식 입력줄에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내용을 수정하는 방법은 이 수식 입력줄에서 수식하는 방법과 또는 입력한 셀을 마우스로 더블 클릭을 하여 이 편집 상태로 바꿔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더블 클릭을 하면 이 마우스 이렇게 깜빡이는 커서가 나타나는데요. 이 글씨 맨 앞에 클릭해 주시고 여기 특수문자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문자를 입력하는 방법은 간단한 방법은 그 한글 자음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한글 자음 일단 A를 한번 지워주시고요. 다시 한영키를 눌러서 한글 자음 미음을 먼저 입력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음이 선택된 상태에서 키보드 한자키를 눌러주면 미음에 해당하는 특수문자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9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오른쪽 끝에 있는 보기 변경 단추를 클릭해 주시면 더 다양한 특수문자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이번에 다이아몬드 특수문자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에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우스 이 아이를 그 접수 현황 글씨 맨 맞은 황자 뒤에서 갖다 놓고 클릭을 하면 키보드의 깜빡이는 커서도 이동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글 자음 미음을 입력하시고 한자 키를 눌러주면 나오는 특수문자 중이 보기 변경 단추를 클릭, 해당하는 특수문자를 클릭하면 이렇게 특수문자가 입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력이 완료되면 엔터키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입력한 제목 앞에 있는 이 사내라는 글자를 한자로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서 입력된 셀인 B셀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이외에 수식 입력줄에서 내용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한자로 변하는 글씨를 이렇게 영역을 잡아줍니다. 영역이 잡아져 있는 상태에서 키보드 이 오른쪽에 있는 한자 키를 눌러주면 이 사내라는 글자에 해당하는 한자가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의어, 미어가 많으니 본인이 원하는 한자를 선택해 주시고요. 세 번째를 걸 선택할 거고요. 이 아래 입력 형태에 보면 첫 번째는 한자만 선택하면 말 그대로 한자만 나오는 거고, 두 번째는 한글이 먼저 나오고 가로 안에 한자, 세 번째 입력 형태는 한자가 먼저 나오고 가로 안에 한글이 입력되는 형태입니다. 저희는 이두 번째 형태를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환 단추를 클릭하면 한글과 한자가 같이 입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수정한 상태에서는 반드시 키보드 엔터키를 눌러서 입력 완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특수 문자도 한번 더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실행에다 연습 삼아서 입력을 해보면은요. 만일 그 원문자 1번, 2번 이런 특수 문자를 넣고자 한다면 이 원문자하고 똑같은 그 비슷한 자음이 이응이라는 자음이 있죠. 한글 자음 이응을 눌러주신 다음에 키보드 한자키를 눌러주면 이렇게 다양한 원문자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일 1번을 한번 선택하면 원문자 1번을 선택하시고 엔터키를 눌러주면 되겠죠.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한글 자음 이응을 입력해 주시고 키보드 한자키 이 보기 형태가 너무 지금 9개밖에 나오지 않는데요. 오른쪽 아래 이 화살표 보기 변경 단추를 눌러서 나오는 특수문자 중 2번을 먼저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 원문자 이응만 했는데 이거 외에도 한글 자음 기역에서 희음까지의 다양한 특수문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이번에는 많이 사용하는 단위 센티미터나 킬로미터 또는 칼로리 이 단위를 사용하는 특수문자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자음 리을을 입력하시고요. 한자키를 눌러주면 이렇게 다양한 온도나 또는 킬로미터 또는 헤르츠 이렇게 다양한 그 단위 등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번 센티미터를 한번 선택하고 엔터키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글 자음을 이용해서 특수문자를 입력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화면 상단에 보면 삽입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이 삽입 탭을 클릭하시면 이 뒷부분에 기호가 있습니다. 이 기호를 클릭해 주시고 여기에서 원하는 기호를 찾아서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최근에 사용한 기호에 본인이 원하는 특수문자가 있다고 하면 여기에서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 위에 글꼴 중에 현재 글꼴 이 목록 단추를 누르면 이 아랫부분에 이 영어로 된 글꼴이 나옵니다. 아랫부분에 보면 윙딩, 윙딩스 2, 윙딩스 3 이런 영문 글꼴을 선택을 해주시면 여기에도 다양한 특수문자들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윙딩스, 윙딩스 2번에도 이렇게 특수문자들이 있고요. 윙딩스 3번. 여기서 이번에 저희가 화살표 모양 특수문자를 선택하고 삽입 단추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특수문자를 또 선택하시고 삽입. 이렇게 해서 여러 개의 특수문자를 삽입을 할 수도 있고요. 삽입이 끝났으면 닫기 단추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특수문자와 한자를 삽입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